네, 안녕하세요. 거스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BTS 슈가입니다. BTS 슈가로서 제가 즐겨 듣는 노래, 거스디 모두의 저에게 영감을 주는 노래들과 제가 애정하는 곡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노래는 첫 번째 곡은 The Weeknd의 Die For You입니다. 사실 저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장희정이라는 작곡가 친구의 벨소울이거든요. 앨범 작업하면서 진짜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따로 플레이리스트에 안 넣어도 그 친구 벨소울이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첫 번째 곡은 Lil Uzi Vert의 Just Wanna Rock인데요.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엥 하면서 있다가 듣다 보니까 중독돼가지고 운전할 때 좀 많이 들었어요. 두 번째 곡은 Miley Cyrus의 Flowers입니다. 사실 앨범 작업할 때는 음악을 잘 안 들어요. 잘 안 듣는데 이제 앨범 작업이 끝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신곡들을 좀 업데이트하는 편인데 뭐 여러 가지 스포티파이도 그렇고 예전처럼 뭔가 디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뜨는 음악들 위주로 듣는데 굉장히 운전하면서 듣는데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좀 너무 못생기게 썼는데 괜찮아? 두 번째 곡은 이제 포스트 말론 모슬리 크루인데요.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. 일단 비트가 좀 사기인 것 같고요. 발매는 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곡입니다. 세 번째 곡은 NF의 모토라는 곡인데요. 원래 NF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최근에 좀 NF의 곡 중에 많이 듣고 있는 곡입니다. 세 번째 곡은 제 곡 여거스디 해금인데요. 처음 비트를 만들었을 때가 한 3년 전이었는데 작업하면서 좀 고생을 했던 곡이라 비트를 좀 만들 때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만들었었는데 막상 가사 붙이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안 나와서 고생을 했던 가끔 틀고 운전하기도 합니다. 어거스트 D의 사랑 파트인데요. 사실 앨범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앨범 전체를 마스터까지 정말 많이 듣지만 곡당 수백보다 한 수천 번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 파트 2를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되게 애정하는 이제 전 믹스테이프인 사람이라는 곡의 그 연장선이라서 저도 이렇게 힘들거나 좀 지쳤을 때 제 곡이지만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어거스티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. 네, 슈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나요? 영감을 주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고르기가 어려웠는데요.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궁금합니다. 어거스티의 D-Day도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Only on Spotify.